꿀팁이에요. 오늘은 제가 꿀타레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고고! 오늘은 아빠와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인사하세요. 안녕. 우선 준비물은 마이쮸 네 가지 맛, 감자 전분만 필요합니다. 이 마이쮸를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려줍니다. 20초 돌린 마이쮸가 살짝 녹으면 전분가루에 묻혀주세요. 동그랗게 묻힌 다음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도넛 모양으로 만든 다음 양손으로 살살 끊어지지 않게 늘려줍니다. 중간중간 전분가루를 묻혀서 살살 늘려주세요. 살짝 늘려주면서 팔자로 돌려서 또 살짝 늘리고 중간중간 전분가루를 묻혀줍니다.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힘 조절을 잘 해서 늘려줍니다. 잘 먹으면서 하면 맛있어요. 쭉쭉 늘려주세요. 꿀타레가 완성이 됐어요. 이거 너무 완성된 꿀타레입니다. 아빠가 만든 거랑 하은이가 만든 꿀타레. 맛있어 보이네요. 다른 맛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빠가 이번엔 잘하고 있네요. 하은이도 도넛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살살 늘려서 팔자로 돌린 다음에 중간중간 전분가루를 묻혀서 살살 늘려주세요. 잘 만들어지고 있네요. 아주 잘 만들어졌네요. 조금 더 늘려볼까요? 힘 조절을 잘하는 장하은. 완전 얇게 잘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꼬고 마무리할게요.
완성되었습니다. 자, 꿀타래가 완성되었어요. 자,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